형 아까 8시 투자 다 끝나지 않았어요? 아 이따가 포터블 브론코스코피 한다고 해서 제가 깜빡할까봐 미리 다 만들어놨어요. 야 쌤 근데 아무리 그래도 한 4시간 뒤에 나올 건데 이거를 미리 만들어놓으시면 어떻게 했지? 인젝션 세이프티 몰라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간호 잡지식 렛츠고! 안녕하세요. 소련 간호사입니다. 간호사의 대표 업무 중 하나는 바로 투약입니다. 약물을 어떻게 주입할 것이냐, IV로 줄 것이냐, 경구로 복용시키냐, 아니면 피하주사냐, 근육주사냐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병원에 아무래도 환자분이 입원하게 될 경우 IV제제, 투여가 가장 많은데요. 효과가 빠른 만큼 주의해야 될 사항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학생 때는 못 배웠던 것 같아요. 병원에 입사해서도 약간 이런 내용들은 좀 당연하다라는 인식들이 있어서 이거를 특별히 가르쳐주지도 않고 제가 이거를 또 물어보기에도 약간 좀 부끄러운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CDC에서 권장하는 인젝션 세이프티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가 임상에서 지내면서 이거는 좀 알아두면 정말 유용하게 쓰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지금 담아서 왔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인젝션 세이프티란 의료진이 환자에게 IV 정맥 주입을 할 때 최적의 안전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수행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 사항들입니다. 인젝션 세이프티의 주요 개념은 감염성 질병 전파의 방지입니다. 이렇게 약물 하나당 주사기 하나가 대표적인 개념입니다. IV 약물은 무균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약물을 준비하기 전에 이렇게 손위생을 먼저 시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약물에도 이렇게 고무경막 입구 쪽에도 알코올 솜으로 미리 수압을 해주셔야 되고 쇠주사기로 오픈해서 클린하게 접근해서 약물을 믹스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사용된 약물과 주사기는 모두 폐기해야 되는 게 올바른 절차입니다. 이렇게 들으시면은 이 인젝션 세이프티를 누가 지키지 못하겠느냐 정말 쉬워 보이시죠? 하지만 임상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은 이 인젝션 세이프티를 위하는 그런 장면들이 곳곳에서 보이기도 합니다. 방코마이신 1.5g이면 한 바이알 반이니까 이것만 챙겨놓고 이건 알코올 솜 붙여서 다음 투여 때 써야겠다. 오케이. 네, 옛날에는 방코마이신이 하나에 1g짜리 바이알이 있는데 이게 1500ml의 BID라는 용법으로 처방이 되게 되면 1.5바이알이 필요하잖아요. 한번 믹스하는데 그래서 이 방코마이신 바이알이 3개 올라왔어요. 1.5를 쓰고 나머지 500ml 남겨놨다가 나머지 하나 새거와 믹스해서 하루 2번 이렇게 환자에게 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게 인젝션 세이프티를 위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잔량은 남겨놨다가 나중에 또 믹스해서 환자에게 투여한다는 거는 이 감염 위험성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임상에서 방코마이신 1500ml BID가 처방이 되면 요 바이알이 총 4개 올라옵니다. 1.5개를 써서 남은 거는 폐기하는 그런 방식을 취해야 되는 것이죠. 네. 아까 네. 저희 미비된 것들 다 수정했고요. 네네. 이제 가보겠습니다.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거는 제가 CRRT 그 비본 믹스하는 시린지 만들어 놓은 건데 이따 비본 플루이드 변경하실 때 이걸로 믹스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 네. 사용한 시린지는 네. 전량 폐기하는 거 모르세요? 아, 이거 환자분 비본 계속 체인지 하는데 막 시린지 막 만들고 제가 여기다 이름 라벨도 붙이고 한 건데 이러면 안 돼요. 아무리 같은 환자여도 예. 이게 사용했던 시린지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네. 인펙션 위험이 너무 커져요. 알겠습니다. 네. 이거 제가 폐기하겠습니다. 네, 폐기하시고 퇴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저희 간호사 투약 카트를 보시면은 요 공간에 뭐 이렇게 3cc짜리, 10cc짜리 주사기들이 많이 위치하게 되는데 50cc짜리처럼 뚱뚱한 시린지들은 공간도 부족해서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요. 임상에서 실제로 많이 쓰이는 시린지거든요. 특히나 CRRT 비본을 믹스하려면 한 앰플에 20cc짜리니까 비본을 후속에게 2앰플, 3앰플을 믹스하게 될 때 이 50cc 시린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투약 카트에 50cc 시린지가 별로 없다 보니까는 이거를 환자의 비본 믹스용 시린지로 만들어 놓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도 모두 다 이 인젝션 세이프티를 위해하는 요소이므로 절대 그러지 말고 한번 사용한 시린지는 폐기하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살펴본 사례 외에도 임상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저희 영상 제일 앞에 나왔던 약물을 미리 믹스해 놓는 행위입니다. 간호사들은 바쁘기 때문에 환자에게 들어갈 약을 다 체크리스트로 파악을 해두고
그거에 맞춰서 약물을 투여를 하게 되는데, 다른 일을 하다 보면 약물 믹스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는 미리 믹스를 다 해서 약을 준비해 두는 것이죠. CDC의 권장사항을 살펴보면 감염 관리의 관점에서 가장 안전한 것은 환자에게 투약될 시간에 가장 가깝게 약물을 준비해서 투약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렇게 뭐 멸균 처리가 된 약물을 외부 용기에 옮겨서 환자의 몸까지 투여되는 시간을 가장 짧게 만들기 위한 것인데요. 어떤 약물이든 이렇게 제품화된 것은 의약품 안정성을 모두 확보한 약물들인데, 이런 약물을 외부 용기로 담고 뭐 믹스를 한다든지 그래서 보관을 하게 되면은 의약품 안정성을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약물 특성에 따라서 물리적이나 화학적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저희가 수많은 약물의 이런 특성들을 이제 알고 나서 처치를 할 때 조심하면 좋겠지만은 그거 불가능한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통적인 사항만 기억을 해주시고 어떤 약물이든 환자에게 투여될 가장 짧은 시간에 믹스를 하고 투여하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은 의약품 안정성을 위하는 행위는 발생할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항생제를 미리 믹스를 해놓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저희도 이제 그 해답을 찾다 보니까 올바른 정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은 이 인젝션 세이프티 권장사항에 입건해서 어떠한 약물이든 환자에게 투여될 시간에 미리 약물을 믹스해 놓는다면 의약품 안정성에 위배되는 사항이 되므로 그렇게 미리 믹스를 해놓는 행동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으로 기억을 하려고요. 혹시나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의약품을 미리 믹스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미 믹스돼서 나온 약물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미 이렇게 뭐 믹스가 돼서 나온 약물이라 생각하면 이것도 전부 의약품 안정성을 통과한 상태이므로 투약 시간에 맞춰서 주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멀티도즈 바이알이 있습니다. 주로 임상에서 사용하는 게 RI가 있겠네요. RI 같은 경우에는 냉장 보관한 다음에 환자에게 필요할 때마다 가서 알코올 솜으로 소독하고 해당 약물을 쬐기고 가서 환자에게 투약하고, 투약한 바이알은 의약품 보관소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인젝션 세이프티 관념에서 보면 약물 한 바이알에서 환자에게 투여된 남은 것은 폐기, 요 수칙에 어긋나는 사항이라서 좀 더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았는데 역시나 CDC에서도 그런 사항을 답변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이 다회용량 바이알은 애초에 처음 생산될 때부터 박테리아의 성장을 억제하는 항균 방부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자체로는 바이러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은 CDC에서 말하는 것은 의료진이 약물 접근을 클린하게 하지 않을 때 감염 위험성이 전파가 될 위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이냐면 약물을 저희가 주사기로 쬐길 때 알코올 솜으로 소독 처리를 하지 않는다든지, 이 약물을 환자 옆에 가서 준비해서 카트 위에 올려놓고 이거를 또 다른 환자에 가서 약품을 준비해서 환자에게 투여하고, 이렇게 되면 접촉 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멀티도즈 바이알의 경우 환자 옆에는 절대 두지 말고 아주 클린한 곳, 간호사 영역으로 따지면 간호사실이라든지 의약품 냉장고라든지 이런 곳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 냉장고에 있는 약물을 바쁘다고 환자 옆에 가서 준비하고 나중에 넣어놓고 이런 행동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이런 점은 중환자실에서는 환자 한 명당 투약 카트 하나를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이런 실수들을 할 수 있습니다. 환자 영역에 갖고 온 것은 절대 다시 돌아가선 안 됩니다. 꼭 주의해 주세요. 네, 오늘은 인젝션 세이프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의약품들이 처음 개발돼서 나올 때는 여러 안정성 실험을 다 거쳐서 나온 완전한 제품들입니다. 하지만 이 약을 이제 저희가 주사기를 이용해서 약물을 믹스하고 외부로 나온 경우는 안정성 확보가 안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항이 시간이 가장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약물을 믹스해서 환자에게 투여하는 시간을 짧게 가지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멀티도즈 바이알처럼 여러 번 시행을 할 수 있다던가, 컨티뉴스 약물처럼 믹스해서 환자에게 주입을 할 수 있다라던가, 이런 처방이 가능하던 것은 약물에 따라 다름으로 간호사로 일하기 전부터 이런 약품들을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임상에서 사용하는 약물들이 주로 있고 그런 약물들은 반복해서 저희가 처치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런 의약성의 안정성이나 뭐 인젝션 세이프티 같은 관념을 모르고 있는 상태라면 그런 걸 알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에요.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주제를 더 알았으므로 앞으로 의약품 준비하면서도 최단 시간에 환자에게 투여하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저희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주제를 머릿속에 담고 임상에서 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주제도 구독자분들이 질문해주신 거를 저희가 찾다가 발견한 내용이므로 이런 발전적인 피드백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